안녕하세요. 꽃피는 하우스입니다. 오늘은요, 신인기아, 코레리아, 에키메네스, 요런 것들이요. 삼총사가 키우기가 다 비슷비슷합니다요. 요건 신인기아 파티 드레스고요. 자, 요거는 일전에 또요 구매해다 놓은 제스프라고 코레리아예요. 요런 것들을 이제 분갈이를 한번 해볼 텐데요. 삼총사가 키우기가 다 비슷합니다. 요렇게 자라다가요, 겨울잠을 자요. 겨울잠을 안 자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온도가 너무 춥고 이러면은 겨울잠을 자요. 요게 지금 보기에는 요렇게 되어 있지만 전부 다 구근들이 있어요. 요렇게 삽목을 해서 키우다 보면은요, 요거 삽목둥이에요. 나중에 밑에 구근이 생깁니다요. 작지만 생겨요. 한 보름 전에 요거 분갈이 한 거예요. 그때 요렇게 영상에 살짝 요렇게 올라갔었는데 못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자, 요런 식으로 지금 두 개가 할착되는 모습이고요. 요것도 요렇게 할착되는 모습이에요. 요런 것들을 나중에 자라다 보면 요렇게 됩니다. 요런 건 작년 상품이고요. 요거는 여름에 가지고 와가지고 분갈이를 한 건데 요렇게 자라서 이제 꽃망울이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가지고 온 상품들은요, 꽃이 한달 정도 잘 펴요. 여름에 갖고 온건 저렇게 분갈이를 깔끔하게 털고 했는데 지금 털게 하면 참 애매합니다요. 분을 털 수가 없어요. 꽃이 지금 이렇게 화려하게 피고 있잖아요. 이게 홀꽃 에키메네스가. 자, 이거 그대로 꽃을 화려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연탄가리로 분갈이 했고요. 그 전에 것들은 이렇게 다 털고 제가 분갈이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한창 한달 전부터 아직 만개를 해서 지금 한창 이렇게 피고 있어요. 이렇게 피고 있을 때는 건드려서 뿌리를 다 털고 하게 되면요, 꽃을 화려하게 못 봐요. 그래서 지금 분갈이 하는 거는 때가 적당치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제가 분갈이는 털어서 하긴 할 건데요. 지금 하시지 말고, 좀 늦었어요. 지금은 꽃을 다 보시다가, 겨울 잠자러 가요. 얘가 잎이 다 말라 들어가거든요. 그럴 때 깔끔하게 저처럼 털어서 저렇게 흙배합을 하셔가지고, 분갈이를 해서 앉히세요. 이거 처음처럼 해서 겹꽃으로 가지고 온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다 털고 분갈이를 했잖아요. 지금 할착하느라고 꽃을 못 피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연탄가리식으로 했으면은 지금 이렇게 꽃을 한창 본단 말이에요. 지금 털면 어떻다? 꽃을 화려하게 못 본다. 내년에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분갈이 하는 건 정말 애매하다. 자, 그 전제하에요. 키우기부터 알아볼게요. 코레리아, 신닝기아, 에키메네스 세 가지 동일하게 합니다. 월동은 안 되고요. 겨울 온도를요, 10도 이상을 맞춰야 되고요. 10도 이하가 되면 얘가 슬슬 이제 못 견뎌가지고 잠을 자러 갑니다. 잠을 잘 때는요, 물을 안 줘도 되고요. 얼지 않는 곳에 있다면은 한 달에 한번 정도 물을 주는 것도 괜찮아요. 이래. 잠잘 때. 안 죽어도 보관을 하는데요. 구근인데 한 달에 한번 정도 두면 구근이 너무 마르지 않고 그 이듬해에 깨어날 때 쉽게 잘 깨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구근 채로 이렇게 싸서 보관도 하세요. 근데 저는 화분에 앉혀서 보관합니다. 그게 편하고 좋더라고요. 물주기는요, 겉흙이 마르면 듬뿍듬뿍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햇빛은요, 햇볕을 너무 타면 잎이 이렇게 타요. 그래서 룩스가 좀 약한 빛을 좋아합니다. 한번 유리창을 투과해서 통과 들어오는 거 있죠. 광량이 뭐, 한 7, 800룩스, 1000룩스 중간 정도 세기, 요런 데에서 굉장히 잘 자라고요. 방근을 해서 잘 자랍니다. 직광에서는요, 꽃은 화려하게 잘 피는데, 잎이 이렇게 탈 수가 있고, 직광보다는 방근을 해서 잘 자고요. 번식은 구근이 생겨가지고요. 번식도 하고, 삽목으로도 번식이 합니다. 자, 이렇게 삽목해서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꽂아놓으면은요, 이렇게 삽목이 잘 됩니다. 자, 영양제는요, 요렇게 꽃이 필 때는 알갱이 영양제 좀 올려 놓으시면 돼요. 자, 요렇게 알갱이 영양제 많이 올려놨죠. 저도 한 30알 정도는 올려가 있는 것 같네요. 자, 여름에서 초겨울로 가면서 이제 이렇게 꽃이 피는데요. 저거는 꽃이 잘 피는 온도는 15도에서 30도 정도요.
이렇게 개화가 잘 되고요. 10도 이하가 되면 꽃눈 분화가 안 되면서 여기 이제 힘들어서 잠을 자러 갑니다. 흙은 배수 잘 되게 이렇게 해서 해주면 되는데요. 저는 이렇게 야생토 100%에도 심어봤고요. 작년에는 또 이렇게 도동이 흙이랑 이렇게 섞어서도 해봤는데 다 이렇게 잘 자랍니다. 이런 꽃들은요. 뿌리가 너무 그 뿌리 구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을 너무 많이 주면요. 구근이 물을 수가 있어요. 뿌리는 건조하게 이렇게 키우는데요. 공중 습도를 좋아합니다. 거실 같은 데 키우실 때는 스프레이를 많이 해주면서 키워야 돼요. 생장 빗으로 너무 덥게 되면 막 습도가 없잖아요. 안 되고 습도는 50% 이상에서 70%에서 습도가 공중 습도가 많은 데서 이렇게 자라는 걸 좋아합니다. 흙은 건조하게 공중 습도를 좋아하면서 이렇게 잘 자라는 식물입니다. 자, 분갈이 하실 때 그것도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하시지 말고요. 잠자러 갈 때 하세요. 꽃을 보세요. 지금 한창 개화가 되는데 건드려 놓으면 안 될 수가 있어요. 이 영상을 참고로 하셔서 잠자러 갈 때 그때 하시는 걸 저는 추천합니다. 흙은요. 자, 야생토를 70, 60, 도둥이 흙을 30, 구매한 흙이 있으면 10만 넣으세요. 저는 요게 밭흙이 있어서 우리 밭흙을 좀 퍼왔어요. 구매한 흙이 제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밭흙을 요렇게 퍼왔는데 20%로 넣었어요. 이거 20, 도둥이 흙 30, 이거 50 이렇게 비율은 될 것 같아요. 야생토 50, 흙 밭흙 20, 도둥이 흙 30, 계피가루 조금 넣었는데요. 만약에 구매하건 한 흙을 쓰신다면 10%만 넣으시고요. 도동이 흙을 40으로 늘려주세요. 자, 이렇게 혼합해서 요건 사용합니다. 자, 길이감이 있는 화분을 제가 골라왔어요. 왜 그런 거니? 올해는 요게 배질배질 하다가 꽃을 볼 수 있을는지도 모르겠어요. 상태가 지금 여기 삼목둥이로 나온 거예요. 고레디아. 아까 보신 거는 제가 분갈이 한 지가 벌써 함에 보름에서 20일 정도 돼요. 그래서 지금 활착이 다 된 거예요. 근데 꽃을 볼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어요. 자꾸 온도가 지금 중부가 추워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긴 화분, 내년을 생각해서 이렇게 긴 화분을 준비했어요. 아까 보시겠다시피 많이 늘어지잖아요. 그래서 롱분을 이렇게 했고요. 지금으로 봐서는 이 화분이 좀 크게 보일 수가 있는데요. 내년에 되면 이 화분이 작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화분을 좀 이렇게 넉넉하게 했어요. 이거를 저번에도 이렇게 봤더니 흙이 아주 나쁘진 않고요. 그래도 여기 삽목하신 분이 조금 요거 애호가님이 삽목을 하셨는데요. 요렇게 그래도 삽목 요렇게 했을 때 흙을 조금 요렇게 섞어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 털고 하게 되면 이게 몸살 엄청 해요. 이게 상토면은 씻어야 돼요. 이거. 근데 요 정도는 붙여서 그냥 할게요. 오래 꽃 못 볼 수도 있어요. 이거. 자, 이렇게 했는데 흙이 자, 나름대로 이렇게 배합을 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자, 상토가 좀 많이 들어가긴 했어도요. 그래서 요건 그대로 요런 식으로 합니다. 요 정도는 붙여놓고 해도요. 뿌리가 뭐 높거나 요런 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하고 다시 재분갈이는 안 하셔도 돼요. 자, 요런 식으로 합니다. 요거는요. 처음처럼 해서 저거 그때 애호가님이 키우신 거라 그래서 요렇게 몇 포트씩 안 되는 거 요렇게 만 원에 요렇게 할 때 저도 이거 한 포트 가지고 온 거예요. 없어가지고요. 분갈이 영상도 올려드리고 하려고. 그래서 저거는 먼저 했고요. 요건 지금 이제 보관하고 있다가 이렇게 해서 하는데요. 자, 요거는 이제 구매하신 분이 만약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나중에 하세요. 나중에. 그 화분에 그대로 뒀다가 얘가 잠자러 갈 때 하세요. 남부에서는 아마 이게 따뜻하니까 아마 꽃이 피지 않을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중부에서는 지금 올해 꽃을 볼 수 있을까 이런 의문점이 드네요.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런 꽃들 때문에 다음 주에 비닐하우스를 이렇게 다 이제 좀 내리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요게 온도가 10도 이상이야 돼야지 15도에서 30도 돼야지 이게 개화가 잘 된다고 했잖아요. 추워지면 이 뿌리가 이렇게 물기가 있어도 시들시들하면서 이렇게 돼요. 얘가. 그래서 온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거 코레리아고요. 자, 요거는요. 파티드레스예요. 아마 구매하신 분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이게 지금 한 5배는 되잖아요. 화분 크기가. 여기 선생님 화분이에요.
큰 화분에다 사용해요. 이거 왜 되냐면 내년에 되면 완전히 아까 그 보셨잖아요. 완전히 대품이 될 거예요, 이게. 그래서 화분을 좀 크게 이렇게 사용해서 분갈이 합니다. 이거 요 밑에 보면 이렇게 저 있죠. 저기에요. 제가 위에 흔들거려 가지고 위에 요거 야생도 조금 좀 올려 놓은 거예요. 깔끔하게 씻고서 이거 저기 할 거예요. 분갈이. 자, 물에다가 한번 씻어 볼게요. 꽃이 피고 있어서 제가 계속 분갈이를 못했던 그 아예요. 이제 꽃이 이렇게 졌잖아요. 여기 올라오고 있어요. 또 꽃대가. 그렇지만 이제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합니다. 꽃 보시다가 겨울 되기 전까지 해도 되고요. 잠잘 때 해도 돼요. 이거 좀 보세요. 구근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거 로만자나 신딩기아들은 다 이렇게 구근이 있어요. 이렇게 생겨요. 그리고 밑에서도 또 이렇게 번식도 하고 이러거든요. 자, 요 정도로만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심으시면 돼요. 뿌리 이렇게 신딩기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다 제거하시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자, 요 정도로 이렇게 해서 심으시면 됩니다. 꽃이 만약에 있잖아요. 그러면 꽃을 다 보고 난 다음에 하세요. 자, 요렇게 해서 가운데 센터 맞춰가지고요. 자, 이렇게 해서 푹 부어주면 됩니다. 구근이요. 보일 듯 말 듯하게 이렇게 심어주시면 돼요. 폭 묻히게 하셔도 되고요. 구근이 조금 드러나오게 이렇게 심어도 돼요. 자, 구근을 조금 보일 듯 말듯하게 이렇게 심어줘 볼게요. 아직 어려요. 구근이 이게 자라요. 그래서 한 1, 2년 키우다가 로만자 있죠. 커지잖아요. 그럼 바깥으로 돌출을 해서 이렇게 심어도 되는데요. 보일 듯 말듯하게 이렇게 해서 심어줄게요. 너무 빼올리면 또 저기거든요. 묻혀있던 거라. 자, 이렇게 해서 바깥에 마사로 아예 복도까지 이렇게 해줄게요. 한번 이렇게 해놓으시면요. 한 2년이나 3년 이렇게 화분 크기에 따라서 성장세를 보고서 한 번씩 이렇게 옮겨주면 되는데요. 두 번째 옮길 때는 연탄가리로 쏙 빼서 화분만 바꿔주면 돼요. 첸지만. 흙을 다 털 필요는 없어요. 처음에만 이렇게 흙을 깔끔하게 털어주고 분갈이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파티들에서도 제가 꽃 본다고 올해 꽃이 하나가 피면은요 한 달이 더 가는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 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분갈이 해봤어요. 온도 체크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겨울에는 10도 이상, 그 다음에 꽃 피는 온도는 15도에서 30도 사이에서 이렇게 잘 핍니다요. 지금이 그래서 온도가 이게 지금 많이 화려하게 피잖아요. 지금이 딱 맞는 온도예요. 이렇게 처지는 건 이제 잠자러 갈 수가 있어요. 너무 추우면. 중부에서는 지금 벌써 하면 잠자러 가는 그런 저기 가면 보여주고 있어요. 미르 물약이에요. 자, 흙사면 하나 요즘 이제 들어있죠. 고기 거 이렇게 해서 좀 뿌려주시고요. 물로도 주세요. 이렇게 활짝 잘 되게. 5일에 한 번 정도 사용하시면 돼요. 이거 매일 사용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 분갈이 했잖아요. 흙을 다 털었잖아요. 3일은 매일 주시고요. 하루에 한 번씩 3일 매일 주세요. 주시고 하루 건너뛰고 3회 주시고요. 그럼 12일 되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그 다음에는 겉흙이 바짝 마른 다음에 한 번씩 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요즘에 한 3일에 한 번 주는 것 같아요. 베란다는 한 4일에 한 번 주면 되지 않을까요? 저는 사방이 지금 터여 있어서 통풍이 잘 돼서 건조가 흙이 빨리 말라요. 아직은요. 이틀에 한 번? 이틀 반, 한 번은 이틀만 해주고, 한 번은 2일 건너서 3일만 해주고, 이렇게 주는 것 같아요. 여기 상태를 보고 지금 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참고하셨다가 분갈이 잘 하실게요. 저는 꽃피는 하우스입니다. 감사합니다.